파워는 FSP 600W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뭐 스카이 디지털 1이라든가 마이크로닉스 파워 같은 것도 스탠다드 600이면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옛날에도 뽕파워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뽕파워가 오히려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브랜드를 가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팬 방향이 밑으로 가게. 이거는 어차피 모듈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쑥 집어넣어주면은 쓱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건 뭐 동이라고 하는 거죠. 동이는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위 부분은 상위 브레이크 쓰려고 사용 중. 상위 부분은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보조도 없이 넣으셔도 돼요. 각각 구멍 크기에 뭐 입체 설명 내용을 다 치면 되는데 진짜 기초 이런 구멍 크기에 설명 시대가 없어요. 그냥 넣어서 내로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파워 장착이 끝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선이죠, 선. 일단 사용하는 선과 사용 안 하는 선. 메인보드 선은 씁니다. 메인보드 선은 대략적으로 위치 요런 맞춰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CPU 선이 어느 거지? 요겁니다. CPU.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4개, 4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CPU 선이에요. 요거를 이쪽 구멍에다가 미리 빼줍니다. 미리 빼주시고, 이거 왜 하나 뺀 거야? 빼주시고, 그리고 요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이런 팬들 선이니까, 이렇게, 이런 선은 겹쳐서 꼽으셔도 돼요. 겹쳐서 꼽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아까 앞에 전면 팬 3개짜리도, 이렇게 꽂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거, 요거는, 이제 SSD나 하드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파워, 이건 그래픽 카드. 이렇게 6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요것도 파워 옆으로 같이 빼놓으시고,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대충 남는 공간에다가 박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SSD를 먼저 달게요. 시암쇼 500기가. 하드는 따로 안 달고 SSD만 500기가 정도로 달겠습니다. 시험쇼 트레이가 따로 없네. 따로 없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귀찮네. SSD를 고정 안 시킬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일단 파워를 달아서, 하드는 고정을 꼭 시켜 주셔야지 좋은데, SSD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을 안 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SATA 케이블, 외부로 들어갈 SATA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납작한 거, 파워 길쭉한 거 연결해 주셔갖고, 카드 들어갈 부분에다가 이렇게 때려 넣어놓고, 여기다 SSD 연결해, 메모대에다 연결할 거니까 빼놓으시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대충 해놓고, 뒤로 돌려서, 이제 일단 밑으로 놓습니다. 백패널을 뒤에다가 이렇게 잘 꼽아주시고, 이거 백패널은 날카로우니까 장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넷 스탠드오프를 두 개를 더 박아야 되는군요. 위치 맞춰놓고 나중에 메인보드 올라서면 되니까 메인보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선 같은 거에 안 걸리게 잘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딱 넣고 CPU 선을 넣기 힘드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CPU 선을 연결해서 보드에 들어가는 아니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됐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UFO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 연결도 했고,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먼저 빼놨던 SATA 케이블을, SATA 3사에다 꽂아도 되고, 1, 2에다 꽂아도 되고, 편하신 데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메인보드 전원도, 이렇게 꽂아놓고 멤버전은 그래픽카드 선은 좀더 빼놓고 그러면 끝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선이 저까지 안 자리니까 안으로 뺍시다. 안으로 빼서 잘안 보이게 뒤로 빼서 위에다 꽂아주시고요. 자펜에다 꽂아주시면 되고, 자펜. 자펜에다 꽂아주시면 되고, 선은 이렇게 보드 뒤로 쭉 감춰주시면 됩니다. 감춰주시고, 메인보드
주시면 되고. 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전면 패널 연결. 쉬워요, 근데 해보면은. 적혀 있는 대로만 꽂으면 돼요. 먼저, 3.0 USB, 3.0, 이렇게 톡 꽂아주시면 끝. 그리고, USB 2.0 2.0도 구멍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HD 오디오가 어디나 HD 오디오는 이쪽 맨 끝에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의 전면 패널선은 파워 LED 있고 파워 리셋 이렇게 있네요. 비교적 간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다 또 있다 하나 또 있다 뭐지? 하드 LED 이 선들을 이제 오른쪽 아래에 리셋이 오른쪽 아래 메뉴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드 뭐야 파워 LED 다 꼽았어요. 끝! 다 꼽았어요. 끄시고 이제 그래픽카드만 남았네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펠릿사의 지포스 1660입니다. 1660은 이제 20 시리즈에서 텐서코어랑 레이트레이싱 DLSS랑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빠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요게 한 28만원 정도 하고 성능은 GTX 1060 6기가보다 조금 더 위에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장은 펠릿은 포장이 이래 되게 저가 모델만 써서 모르겠지만 심플합니다. 뭐 그래픽카드 뭐 설명서 CD 드라이버 뜨시고요. 원편 모델이에요. 원편 모델이고 일봉이 잘 되어 있냐? 일봉. 그래서, 야, 아주, 앙증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닐은 잘 붙어 있네, 그게. 그래, 신품, 이거, 깔끔하네. 디자인 깔끔하고요. 후면 단자는, 와, 심플해. DVI 단자 하나랑 DP 하나랑 HDMI 하나 있고 8핀 보조 전원 뭐 약간지 없습니다. 약간지 없고 백플도 없어요. 심플하네요. 문제는 이제 이 원펜이 어느 정도의 발열을 잡아주는가. 근데 요 급에서는 솔직히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원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있는 게 아씨 장착을 하기가 더 편의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편의사항이 아니면 뭐 오히려 더 걸리적 거리는 것 같아. 이거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달아주는지 모르겠네.
추론? 뭐 그죠?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보조작용은 꽂아줘야지. 보조작용은 펄핀 하나 이렇게 좀 땡겨서 맨 들어가니? 꽂아주고 이런 거는 이런 적당한 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같이 들어왔던 케이블 타이너든가 이런 끈 같은 걸로 간단하게 묶어주면은 그렇게 썩 깔끔하진 않냐? 대충 이렇게 해놓고 뒷판을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슈트마스터에다가 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뒷판은 적당히 해서 선정리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다치기. 아, 여기 선정리 공간이 넉넉하니까 좋네, 케이스가 이거. 오. 그래, 케이스는 이래야지. 물론 선정리를 잘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뒷판 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뒷판 다칠 정도로만 정리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이 없고 선도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자,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구동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